여러분, 호국. 나라가 뭡니까? 나라 조국입니다. 우리 조국. 조국 개념이요. 프랑스에서는, 그 프랑스가 인류 국가인 이유는 네. 그런 단어 하나도 문학인들이 다 정의를 해놨습니다. 프랑스에서 조국은 뭐냐? 처음에는 내가 태어나서 자란 나라. 그러다 나중에는 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국민 공동체 생활하면서 네. 공동의 정서를 가지고 네. 큰 나라. 이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프랑스 혁명 직전부터 네. 그런 정의가 나왔다가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는 전제국가, 쉽게 말하면 독재국가에는 조국은 없다. 예. 독재국가에 독재자가 말하는 조국은 우리가 말한 조국이 아니다. 예. 쉽게 말하면 윤석열 머릿속에 있는 조국의 개념, 태극기 부대 머릿속에 있는 순국, 조국 개념, 그건 우리 진짜 조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조국은 잘못된 거예요. 그 조국은 뭐냐? 프랑스 정의에 의하면은 자유평등 박애, 예.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 쉽게 말하면 프랑스식으로 말하면은 네. 프랑스 대혁명 1789년 예. 7월 1일 났던 프랑스 대혁명 정신을 네. 이어받아서 그걸 네. 지지했던 사람. 그때 혁명을 반대하고 네. 왕당파, 왕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 머릿속엔 조국이 없다. 예. 그래서 혁명, 그 뒤부터 계속 쭉 다 내려오면, 그러다가 나치 점령했을 때는 나치에 항거했던 사람들, 예. 우리 식으로 말하는 독립운동가들이죠. 예. 아니, 독립운동가들이 생각했던 게 우리 조국이지, 친일파들이 생각했던 게 우리 조국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25 때 내려옵시다. 네. 6.25 때 학도병. 그거 바로 흑석동에 학도병 그 예. 비가 전에 예. 있었거든요. 예. 내가 대학 다닐 네. 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학도병들이 뭘 외치고 나갔습니까? 자유대한을 지키자 그랬어요. 네. 자유대한. 네. 자유라는 그 단어 좋아하는 게 누굽니까? 윤석열 아닙니까? 예. 그 학도병들이 생각하던 자유라는 단어와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라는 개념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네. 학도병들이 나가는 자유는 독재의 저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북을 북이 이제 그때 뭐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민주주의 아니냐는 네. 그러니까 전 여기서 그 네. 얘기할 입장이 아니고 어쨌거나 북은 자유가 없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 진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유 진영이었기 때문에 자유를 우리가 지킨다고 나가 싸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학도병만 그랬습니까? 많은 그 6.25 때 참전 용사 여러분, 그 참전했다 제대했던 분 여러분, 전쟁은 전쟁이고 희생은 희생입니다. 네. 그러나 싸우는 목적이 뭐였어요? 자유대안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대안에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독재자 편을 드냐 이 말이에요. 군인 출신, 제왕군인회가. 이건 군인들 자체가 우리는 독재를 위해 싸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조국을 위해 싸운 게 아니에요. 독재자를 위해 싸운 겁니다. 독재자가 군대야. 이승만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박정희 옹호하기 위해서, 전두환을 옹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싸웠습니까? 제발 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조국 개념을. 그래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정말로 호국 보훈을 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늙어서 좀 바로 삽시다. 이게 호국 보훈이에요.